고려시대 제18대 의종 왕현. 의종은 고려의 제18대 국왕으로 재위기간은 1146년부터 1170년까지입니다. 그의 2층은 왕현, 초명은 왕철이며 자는 1승이고 출신지는 개성입니다. 묘호는 의종이며 시호는 장효입니다. 생애와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1134년에 태자가 되었고 1146년에 인종의 승하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1170년에 서경에 거둥하여 실령을 반포했는데 이것은 옛 성인들의 관계를 받들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교, 음양설, 성품을 중시하면서 유교적 가치관을 외면하였고 이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격과 음률에 능했으며 문학에도 탁월했습니다. 의종은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즉위했고 대외적으로는 여진족과 금나라의 위협이 커지면서 고려의 지위가 약화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왕권의 실추와 요청의 난 등으로 왕권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회복하고 왕조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173년에는 김보당의 거병으로 계림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묘호는 의종이며 능소는 실흥입니다. 평가적으로는 그의 통치는 왕권의 회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으며 문화적인 면에서는 격과 음률, 문학 등에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